이런 사원의 삼박자 곡이죠. 사람들이 많이 또 쳐본 사람도 있을 테고. 근데 오늘은 이제 핑거 스타일로 멜로디와 코드가 한꺼번에 나오는 핑거 스타일로 편곡을 해봤습니다. 클레멘타인, 어레인지, 김중환, 데이비드 킴, 왕 재밌는 핑거 스타일, 왕핑 이름하여 왕핑 5회.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트로를 보시면 이 곡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곡이 원래 G키라고 했죠. 뭐 G키가 아니고 뭐 다른 키로도 많이 불려지긴 하지만 흔히들 악보에 G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키를 조금 맞추고자 카포를 5플랫에 끼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안 끼워도 물론 연주에는 상관없습니다. 악보 있는 그대로 쳐도 되는데요. 이 키가 G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저는 5플랫에 끼고 C키로 치면 F키가 됩니다. 원키보다 한키 아래고 또 하나 음색이 밝아집니다. 밝아져서 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밝은 게 좋아서 좀 밝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인트로부터 볼게요. 자, 인트로 보시면, 자,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인트로가 두 마디입니다. 4분의 3박자고요. 그리고 리듬은 이 셔플 느낌으로 바운스죠. 바운스 리듬으로 앞에를 길게 뒤 짧게 따 따다다단 따다다단 이렇게 갑니다. 자, 보면 자, 쳐보면 자, 5플랫에 쳤고 C코드를 먼저 잡습니다. 자, C코드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본 코드 C코드를 잡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코드를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코드표를 보고 코드 다이어그램 표를 보고 C코드를 잡습니다. 잡고 쳐봅니다. 바운스를 줘서 자, 한 가지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게 있네요. 자, 오른손 손가락 기호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오른손, 왜냐면 우리가 오른손으로 우리가 지금 이 타연을 하잖아요. 줄을 칠 때. 그 기호라는 게 사용해서 몇번 줄을 치는지 제가 악보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P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P가 엄지 손가락을 뜻합니다. 기타에서. 주로 4, 5, 6번 줄을 담당합니다. 아르페지오 할 때, 단, 뭐, 3번 줄도 칠수 있고, 2번 줄도 칠수 있고, 1번 줄도 칠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4, 5, 6번 줄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I라고 기호를 쓰면, 아, 오른손에 집게 손가락을 뜻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집게 손가락도 주로 3번 줄을 담당하긴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4번 줄, 5번 줄, 뭐, 3번 줄, 2번 줄, 1번 줄까지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 손가락은 주로 3번 줄을 담당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M. 이 M 손가락의 중지를 말하는데요. 오른손에. 이거는 주로 2번 줄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얘로 3번을 칠 수도 있고, 2번을 칠 수도 있고, 1번을 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A 손가락. A 손가락은 오른손의 약지, 반지 끼는 손가락입니다. A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1번 손가락, 1번 줄을 주로 담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2번, 3번을 못 치냐? 아닙니다. 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1번 줄을 주로 담당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는 게 편합니다. 그다음에 새끼손가락 CH인데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P, 엄지 P, 집게 I, 중지 M, 약지 A, P, I, M, A 이 순서대로 오른손을 알고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설명을 제가 지금 드릴게요. 뭐냐면 3, 2, 0, 2, 0, 첫 마디가 3, 2, 0, 2, 0 나오죠? 3, 2, 0, 2, 0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도대체 오른손을 어떤 손가락으로 쳐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에 음표에 보면 옆에 조그맣게 소문자로 P, P, I, P, A라고 나와 있습니다. 들으시죠? 보이시죠? 타박부 위에 있는 음자리표, 높은 음자리표에 보면 음표 옆에 조그맣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P, P, I, P, A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는 설명 안 드리고 쭉쭉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기호를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도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인트로를 다시 쳐보면 3, 2,
이런 느낌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앞에 인트로는 이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잘 살려야 돼요. 3, 2, 0, 2, 0 바운스를 쳐서 3 앞에는 길게 뒤는 짧게 0, 2그 다음에 넓고 이 멜로디가 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더 세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도드라지게. 그래서 앞에 인트로부터 다시 시작해 볼게요. 4 또 들어갑니다. 넓고 넓은 에서 넓은 바다. 자, A로 치라고 옆에 표현이 다돼 있죠. 자, C코드 잡은 상태로 어느 가사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치기 편한다는 거죠. 오른손만 이 악보를 보고 맞춰서 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막 사 자, 여기서 오막사리에서 C코드인 상태에서 새끼손가락만 1번 줄, 3, 1번 줄, 3플랫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반체. 여기 지반체에는 3번 손가락, 아니 새끼손가락을 띄고 1번 손가락, C코드의 1번 손가락을 1번 줄에 잡아줍니다. 지반. 그동안 C코드의 베이스는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해보면 오막사리 한에서는 띄어야겠죠? 그 다음에 채에선 G인데 여기서 G 코드가 원래는 1번 줄에 3이 있는데 2번 줄에 3이 있죠? 그러면 새끼손가락을 2번 줄로 옮겨줘야 됩니다. 지반채 여기까지 다음에 고기 여기 고기 3령 고기는 그대로 고기 그렇죠 고기 잠 잡에서 똑같은 G 코드 지금 이 상태에서 1번 손가락만 1번 줄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1번 줄 1플랫을 고기 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G를 잡은 상태에서 다른 거는 움직여주지 않으면 되죠. 자, 이 곡이 굉장히 슬픈 곡이잖아요. 저도 이곡할 때마다 되게 뭔가 모르게 가슴이 짠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 정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클레멘타인과 딸의 사랑을 뭐 그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 G 코드에서 새끼손가락하고 1번 손가락으로 움직인다는 거 포인트입니다. 사리 지반 G 채 고기 1번 그다음에 C를 잡고 그대로 C만 잡으시면 됩니다. 잘 모르는 이것도 G를 1번 줄 3이 아니라 2번 줄 3을 잡고 위에는 G 똑같이 잡고요. G 코드 말입니다. 잘 모르는 딸인 03을 이 새끼손가락을 띄었다가 3번 손가락을 다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딸인 그다음에 네사 비파트 내 사랑아 네사 똑같죠? C코드 잡고 그냥 음표만 보면서 자 여기까지 C코드가 변하지 않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3을 표현해주면 됩니다 눌러주면 그 다음에 클레멘타인은 1번 손가락으로 1플랫 1번 줄 클레멘 그 다음에 타인 G 코드를 잡고 G 코드에 새끼손가락 2번 줄 클레멘타인 늙은 또 1번 줄 1번 손가락으로 하비 온
다음에 또 다시 코드. 다음에 G 코드 또 여기서도 2번 줄을 잡아줍니다. 3번 플랫을요. 아, D 띄었다가 3 여기 0 3 다시 인트로처럼 느낌을 내줍니다. 넓고 또 한번 가는 거죠. 대도리로. 자, 여기는 인트로랑 똑같습니다. 여기 이마디는 영영 어디 가느냐 넓고 넓은 또 다시 2절로 갑니다. 2절은 없죠. 한 번 더 반복인 거죠. 자, 여기로 되돌이 넓고 넓은 바닷가에 보마 그 다음에 살이 야를 가로 2번으로 되돌이 한다면 와야죠. 야. 이렇게 해서 이 곡이 마무리가 됩니다. 코드 안에서 다 이렇게 있으니까 뭐 그 상태에서 뭐 새끼손가락 정도 1번 손가락 정도 움직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그만 연습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잘 살려주려면 이렇게 바운스로 셔플로 딴따딴따딴딴따딴따딴따 이런 느낌을 하나하나씩 잘 살려주시면 되겠고 또 아르페지오 할 때 이 엄지에 주의하셔서 엄지 치는 부분은 꼭 엄지로 치고 이 아이 치는 부분은 아이로 치고 M이 치는 부분은 M으로 치고 A를 치는 부분은 A로 치고 그걸 지켜서 연습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일정한 규칙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습하시면 되겠고요. 처음부터 한번 또 쭉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첫 번째부터 네 마디까지 가볼게요. 그래서 말고는
자, 요걸 또 전체 연주 영상을 제가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법 설명하는 것 듣고 또 전주 영상 보면서 또 연습하시면 수월하게 이 곡을 마스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지금 멜로디 악보인데요.